무등산이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죠. 오늘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정영욱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환경부가 무등산권 국가 지질공원을 최종 인증했습니다. 무등산권이 고고학과 생태, 문화와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사실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겁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강원 평화 지역 등에 이어 국내 여섯 번째입니다. 인증된 면적은 무등산과 화순서유리 공룡 화석지, 담양 가사문화 유적권 등 총 246제곱킬로미터로 무등산 국립공원의 3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8,500만 년 전에 형성된 무등산 주상절리대의 크기가 세계 최대급이고 내륙 산상에 위치한 독창적 특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주상절리대고 그리고 다른 곳이 대부분 바다에 있지만은 이곳은 해발 400m 이상의 정상부근에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지질공원 인증은 지역 경제에도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지질공원 6곳을 연계하는 관광벨트가 구축되고 무등산 수박 등 국가 지질공원 내의 특산품에는 인증 마크가 부착돼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하고 우리 또 광주를 또 지질공원 인증이 되니까 이제 알리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광주를 많이 또 찾을 것 같습니다. 무등산권의 다음 목표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 획득입니다. 국가 지질공원이라는 첫 단추를 잘 꿰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지질공원 인증 작업이 추진됩니다. MBC